자, 그러면 전문가들 어느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만장일치의 결과인데요.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심종섭 전문가는 소마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민 전문가는 셀트리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영 전문가는 달러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강민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2150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다행히도 오늘 간밤 미국 증시가 급반 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전략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10월 첫 거래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10월 첫 거래일이 반등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9월은 20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4분기에 들어서는 입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의 구성 종목의 95% 정도가 상승을 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2%대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테슬라의 좀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테슬라가 좀 하락해서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역시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114포인트까지 상회했던 흐름들이 111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월 첫 거래일에 대해서는 상승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면 일단은 4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9월 3분기까지 이제 분기말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본연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9월 PMI가 50.9포인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 대비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물론 50포인트 BP 이상이었기 때문에 상승 국면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좀 추세가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연준의 추가 긴축이 좀 제한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발에서 또 이슈가 좀 나와줬는데요. 사실 최근 영국과 미국이 서로 좀 정책적인 흐름에서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좀 조성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영국의 감세안을 일부 철회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이 또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의 지난 금요일 시장에 하락세가 있긴 합니다만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1% 내외의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테슬라발의 하락이 좀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대형주 위주의 즉 기술적 반등 자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증시 역시 포트폴리오 대 리밸런싱에 의해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편안하게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강도에 따라서는 외국인 수급을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상승세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한 1% 정도 내외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자, 최근에 강민 전문가님, 네, 최근에 지수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미국 증시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50.9% 예상치가 이제 그 하락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하향하면서 경기 둔화가 보이는 것이 슬슬 나타나는데 이는 이제 오히려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제 증시에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쪽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주요 세부 항목들을 이제 보시면은 큰 폭으로 이제 이 수요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주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이 위험이 아직 크진 않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재무 건전성 문제로 휩쓸렸던 이제 크레딧 스위스 사태나,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BOE의 QT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에도 긴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속속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금요일 날 이 연저점을 재차 이제 경신했던 이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이제 급락이 이제 가도했다는 이런 인식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좀 될 수 있다. 휴장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이런 대외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다른 종목들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많이 이제 상승을 반등을 했지만 유독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급락을 하면서 이 3분기 인도량에 대한 쇼크가 좀 나왔다. 이런 소식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주의를 살피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 급등하면서 애플이나 AMD,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 것은 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또 이제 낙폭이 가대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는 수급이 가장 부담인데 신용융자가 고객 예탁금 대비했을 때 평상시인 33% 수준이라서 신용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점차 해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국내 증시에 이제 낙폭이 가대하였던 부분이 반등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양봉의 캔들이 나온다면은 서서히 이제 반등을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만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레인보 로봇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기업에서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테슬라 AI 데이에서도 이족 보행하는 로봇을 우리가 또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최근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외에 또 협동 로봇 시장의 확대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여러분 무인 카페를 보셨을 겁니다. 한 칼 모양으로 카페를 커피를 제조한다거나 이런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들이 또 방위 산업 쪽에 좀 부각이 되면서 산업통상부와 방위 사업청 함께 군사적 로봇화를 또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2022년 로봇 월드가 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로봇 카페에 대한 공개 기대감들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실적 자체가 뭐 크게 성장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최근 이 로봇팔에 대한 좀 매출 증가가 해외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로봇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2023년에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도 최근에 좀 지수 하락에도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최근 39,200원점의 고점을 형성하고 살짝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시에 좀 재접근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좀 높아졌습니다만 주봉상으로는 기준선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되돌림 자리가 확실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모멘텀을 좀 찾아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구간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시장 확대로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전문가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꼽아온 이제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셀트리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 일반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한 것을 복제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된 의약품보다 복제약이 효능 같은 경우에 동일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증시들의 상황을 잘 보시면은 금리는 오르고 이제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면은 IT 기기를 소비를 안 하면 이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몸이 아프면은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비싼 약보다는 효능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저렴한 약이 환자에게나 의료진들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면은 취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점에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서는 이 셀트리온 램시마가 잘 팔리고 있는데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로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 류마티즘 관절염, 그다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데 유럽에서 잘 나간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램시마를 정맥 주사를 병원에서 맞는 게 일반적인데 램시마 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SC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형을 말하는데 이것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투여 시간이 5에서 10분 정도 환자가 직접 이제 피부에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병원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베그젤마라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서 유럽이나 국내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는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었고 미국과 일본 등의 모두 품목 허가를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 제넨테크가 개발한 아바스틴인데 이 아바스틴이 뭐냐면은 전인성 직결 장암이나 비소세포성 세포성 폐암이랑 전이성 신세포암 요런 이제 치료제로 쓰이는 시장으로 약 9조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대부분의 선진국의 판매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데이터를 좀 좋아라 하는 수급 가운데 항상 기관 투자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 동향도 나쁘지 않은 점에서 셀트리온을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수가는 18만 원 밑으로 해서 잡아볼 수 있을 수 있고 목표가는 단기로 20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만 4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베그젤마 순항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